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대중과 함께하는 대중이 주인되는 국민주권시대를 열어나가는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당은 이제 자진 해체할 때가 이미 늦었습니다. 해체해야 됩니다.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해체해야 될 당은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바둥바둥 되지 마십시오. 내부에서 뭐 싸우고 뭐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탓하지 마십시오. 자진해서 해체하십시오. 그것이 나라와 역사를 위한 길입니다. 이미 국민의힘당은 박근혜 2016년 17년에 박근혜 탄핵 때 심판을 받은 정당입니다. 그때 없어졌어야 할 정당인데 기사회생하고 네, 수명을 연장한 당입니다. 이제는 수명이 끝났습니다. 자신들이 살려면은 없어져야 됩니다. 한국 정당사에서 이렇게 생존력이 없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지 않는 정당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수구 보수 세력과 퇴행적인 지역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표 분석을 하면 이것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국민의힘당은 지난 대선에서 용병 윤석열 검사를 데려와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대선 후보 하나 자체적으로 세우지 못했던 정당입니다. 검찰 특권, 기득권 세력을 옹립했다가 결국은 망해버렸습니다. 국민의힘 정당은 김건희 일가에 지배당하는 치욕적인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이고 치욕적이지 않습니까? 한번 국민의힘 당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구에 계신 국민의힘 당원들, 강남에 계시는 국민의힘 당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치욕적이고 모욕적입니까? 당신네들이 뽑지 않은 사람이, 그것도 부인이 이 국정운영을 주도하고 정당을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도 국민의힘당에서는 자체적으로 후보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안철수, 홍준표, 나경원 이미 다 검증된 사람들이고 국민에 의해서 평가된 사람들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역사적인 정당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박정희와 이승만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을 우상화시키고 있고 아직도 70년대 박정희 형수에 젖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몰상식과 자신들의 이해관계, 이건 구락부도 아니고 클럽도 아니고 뭡니까? 정당이 아닙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갖고서 방향을 갖고서 국정운영의 지표를 제시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투표로서 심판받고 평가받는 것이 바로 정당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몰상식 그리고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런 정당입니다. 다양한 가치와 미래는 없습니다. 해체하고 새로운 보수정치 세력으로 합리적인 보수정치 세력으로 재탄생하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다른 여러분들이 살 길이고 한국 정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길입니다. 또 심판받지 말고. 네. 이에 반면에 오늘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이번 총선을 통해 왔고 명실상부한 국가 지도자로 등극했습니다. 사실상 국가 지도자가 누가 있습니까? 윤석열, 한동훈, 안철수, 홍준표, 나경원이 국가 지도자입니까? 없습니다. 이제는 이재명의 책임과 어깨는 무거워졌고 최근에 언행 아주 엄중하고 무거운 부분은 상당히 반가운 저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사실상 차기 대선까지 국가 지도력이 이제 공백에 돼 있습니다. 물가 문제, 경제 문제, 외교 안보, 국방 문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네. 이제는 반특권적인 국민적 공동체의 미래를 제시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행보에 대해서 언론에서 뭐 말이 없다, 달라졌다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 스스로 그런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방향과 구체적인 것은 국민 삶의 정치, 그가 항상 주장하고 있는 그 생명의 정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뉴스가베이 팀 스튜디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홍경 소장님, 네, 유홍호 연구원. 안녕하세요. 김홍경 소장님이 투표 날 못 나오셨었죠. 네. 투표하시라고. 투표 날 못 나왔죠. 다음 날도 못 나오고. 근데 아주 편히 잘 쉬었습니다. 네, 어, 네. 투표하시라고 바빠서 못 나왔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네. 자, 이봉호 연구원님. 네. 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하자 뭐 신용을 좀 내는 것 같은데요. 한덕수 총리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거 사의를 표명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 메시지도 짤막하게 나오고. 뭐라고 나왔어요? 어제 대통령 이관섭 비서실장이 낸 대통령 메시지는 대신 전한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굉장히 짤막한 메시지가 나왔는데 다 하세요. 네. 사실 들어보시면은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네.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총선과 무관하게 원래 대통령이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무의미한 메시지가 나왔고요. 민생 토론에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그러니까요. 그건 전화 쓰겠다고 그건 최선을 다한 게 아닌가 보죠. 그거는 그러니까 관건 선거였나 그럼 아, 이거 네.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이것도 사실 굉장히 원론적인 그 메시지인데. 이 국정 쇄신하겠다는 메시지와 맞춰서 이 인사들을 교체하겠다. 그래서 사의 표명이 대거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어제 오전 7시경을 기해서 총선 결과 확정되자 거의 그 직후에 네. 한덕수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대통령실도 수석 비서관급 이상의 고위 참모들 대거 사의를 표명했는데 여기 비서실장, 홍보수석, 정책실장이 모두 포함됐습니다만 재밌는 것은 국가안보실은 또 제외한대요. 자진사퇴 그래요. 대상에서. 김태호가 실세죠 실세. V0가 김건희, 네. V1이 윤석열, V3가 김태호라는 거. 그렇습니다. 예, 실세 중에 실세. 근데 국가안보실 이번 총선에서 민심이 이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실에 대한 아주 철저한 심판을 명령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네. 생각해보면 그 중점적인 심판 대상 중에 하나가 사실상 국가안보실이에요. 왜냐하면 최상병 순직 외압 의혹이 그렇죠. 아주 컸거든요. 이종섭 대사를 또 도주시켰다는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에서 최상병 수사를 외압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당사자로 지목되는 게 국가안보실이에요. 그런데 그 국가안보실은 또 자진사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국민들이 이 진정성을 믿어줄 것인가 의심 네. 가는 부분이고 오늘 오전에 또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이렇게 흘리는 식으로 해서 나온 내용을 보면은 정책실장도 사표 수리 안 한다. 정책실장도 유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성태윤 정책실장인데 이것도 보면은 네.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국민들의 명령 아니겠습니다. 이번 네. 총선의 결과는. 예. 그런데 정책실장 실장을 유임한다는 것은 정책기조 또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또 의지로 읽힙니다. 네. 이런 부분도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요. 또 하나 그 중앙일보 보도에 나온 부분 중에 놀랄만한 점이 비서실장을 교체하긴 할 건데 입길에 오르는 사람이 이동관 씨입니다. 어머머. 방금 잘 아시잖아요, 이동관. 네. 어머머가 아니고 진짜 이게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저는 저거를 지금 슬쩍 흘려보고 또 얼마나 이렇게 비판이 나오나 보는 것 같은데 문제는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이게 정말 진정성이 없다? 그리고 이게 정말 국정 쇄신이냐? 이렇게 겸허히 받아들인 태도냐? 이렇게 지적하는 언론 보도들이 사실 아직 없다는 거예요. 아니, 뭐 언론은 기대하죠. 우리 뉴스 코멘터리가 있잖아요. 네, 김홍경 소장님이 있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적시된 역사적 사실인데 그 제 기억으로는 김대중 대통령 때 그때 총선이 있었는데 졌어요. 바로 다음 날 이해창 총재를 만납니다. DJ는. 그러면서 같이 국정 운영을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이 DJ 정권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뭐 무오류의 집단에서 나온 분이니까 사과나 이런 걸 절대로 안 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대통령 메시지가 너무 짧은 것도 문제인데 네. 그 심지어는 이런 이 정도의 참패면 대통령이 좀 직접 나와야 된다고 이 기자회견 안 하기로도 유명한 대통령이기도 한데 네. 근데 그 짤막한 메시지에 사과 한마디가 없어요. 네. 네, 그런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민심이 확인됐는데 당신 네. 그만두라는 사실 국민이 탄핵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네. 국민이 심판에 그러면 아무 사과도 없고 특히 이동관 씨 같은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한다. 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야 도저히 안 되는구나. 투표 갖고도 안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사실 총선 결과가 어제 확정이 되고 김부겸 네. 이제 선대위원 전 선대위원장이 됐는데 네.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곧바로 했던 얘기가 이 총선 결과가 대통령에게 명령하는 것은 바로 이재명 대표를 만나라는 얘기다. 일단 만나는 것부터가 대통령이 변했다는 신호일 테니까.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누가 얘기를 안 해도 바로 그렇게 하지만 만났어요. 지금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가능성이 있겠느냐? 김부겸 선장님은 만날 것 같습니까? 안 만날 것 같습니까? 바로 만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만나야 만나기는? 만나기는 만날 수, 그건 힘에 의해서 왜냐면은 아니, 진짜 운영을 위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는 그게 상식인데 예, 제가 예. 봤을 때는 안 만나고 감옥에 그러니까 보내버려? 한번 만날 수는 있어요. 그게 예. 언제냐? 완전히 국민 대항쟁과 저항에 부딪혀서 이제는 어디 갈 데가 없을 예. 때 만나서 딜을 할 수 있겠죠. 나 외국으로 칠 테니까 예. 탄핵은 하지 마라. 뭐 그 정도 너무 수준. 네. 근데 일단, 이게 예. 선거가 예. 이 과거 잘 아시겠지만은 언제입니까? 그 85년 212 선거인가요? 신민당 돌풍. 네, 네. 근데 그걸 전두환 정권이 안 받아들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6월 항쟁이 일어났고. 그렇죠. 네. 4.19 혁명도 그 58년도에 선거가 있었어요, 총선이. 근데 그쵸, 그걸 이승만이가 안 받아들이니까 4.19 혁명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박정희도 78년 총선에서 신민당이 네네. 득표율이 높았습니다.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79년도에 부마항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선거는 민심이 펼치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집단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험한 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지금 유영아 교수님 말씀이 이게 과한 상상이 아닌 게 지금 네. 이미 언론 보도로도 아주 극히 일부지만 그리고 네. 또 많은 평론가들이 예상하는 게 이 국정 기조나 야당과의 협치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네. 오히려 이 극단적인 여소야대 사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돌발적이고 폭력적인 오히려 조치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반응을 대통령이 보일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좀 위험하다는 예상도 실제로 그러니까 뭐 있습니다. 하여튼 예. 그 이 국지전이라 이런 거 해결. 근데 좀 이따 외신 전하시겠지만 미국의 지금 언론이 뭐 보도 경향이 이제 중요해요. 네. 일본은 이미 버린 것 같고 하여튼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아, 이 191석이라 했으니까 그만두겠지. 어? 전환하겠지. 전혀 그럴 집단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보죠. 혹시나 몰라서 김건희 씨가 바꿔. 그래서 뭐 바꾸려고 그랬지. 자, 조중동 사설 좀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중동 사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조중동 사설도 그렇고 KBS 보도도 좀 네. 봤거든요. 그런데 왜냐면 요즘 보수하면 또 KBS가 있으니까 아니, 대명사죠 아주. 네. 그런데 KBS 그 두 보도의 첫 멘트가 기자의 첫 멘트가 헌전 사상 최초로 임기 5년년에 여소야대 국회를 상대하게 된 윤석열 대통령 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엄청 엄중하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피하지 않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조중동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대통령이 아주 사소한 잘못을 했다. 근데 이 사소한 잘못이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고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근데 그것 때문이니까 그거를 고쳐야 된다. 이런 주장,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논리들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총선 참패의 책임자로 대통령을 지목하고 비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한적으로 책임, 너의 책임은 여기까지만이야 라고 하고 정책은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이 정책을 잘 추진해야 돼. 네. 그러니까 추진하기 위해서 저 거대한 그 저 야당이 생겼으니 야당과 협치를 해야겠다. 어쩔 수 없다. 네. 딱 요런 정도의 논조입니다. 조선일보는 이제 11일 사설에서 윤석열의 오만과 불통 리더십 때문이다. 이번 총선 참패는 이런 그 분석을 해놨는데요. 여기에서 계속 이 그 정책이나 권력형 비리 때문이 아니라는 말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중간중간에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네. 윤 대통령이 일방통행식으로 갖고 언론과 기자회견도 없었고 네. 불통의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민심에 고집스럽게 역행하는 모습이 문제였다라고 하고 또 12일자 사설에서는 윤, 국민 뜻 받들어 국정쇄신, 대통령이 바뀌어야 라는 제목입니다. 이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국민이 대통령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조치는 인사다. 그동안의 검찰공화국 서호남, 서울대 출신 50대 남자를 중용했다는 지적, 그리고 내 편, 우리 편만 찾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거 인적 쇄신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고 있던 이 위대한 네. 교육, 노동, 연금, 의료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협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아직은 얘기. 조중동이 윤석열을 버리진 않은 거네요. 버리지 않았어요. 네.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인데요. 나라 위기 극복 위한 여야 협치가 총선의 명령이다라는 제목의 이 4월 12일자 사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3대 개혁 달성을 위해서 조금 더 조선일보보다 좀 더 그 윤석열의 그 개혁을 더 필요로 하다, 더 강조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예, 민주당의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제발 만나라. 뭐 이런 저는 조중동이 간 보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살짝 간 보는 거야. 네. 지금 대통령실하고 약간 주파수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적 쇄신을 강조하잖아요. 사람 거지? 바꾸면 다 될 것처럼. 그 대통령실에서 어제 마침 대통령이 참 교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주파수 맞춰가면서 여론 한번 떠보고 정말 여론이 이거 사람 바꾸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면은 뭐 좀 네. 다른 메시지를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조중동 입장에 봤을 때는. 그 마땅한 대안이 없어요. 한동훈 키우려고 그랬는데 네, 한동훈은 맞아요. 그냥 방방 뜨다가 이번에 망해버렸고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를 할 거예요. 나경원을 할 거예요. 홍준표를 할 거예요. 다 검증된 사람이고 그리고 여권 내부가 정리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간 보면서 네. 내부에서 자기 논술실장 특기 모임이 있잖아요. 예.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야 어떻게 하자. 잘못하면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소장님이 이렇게 되면은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그렇죠. 외교안보, 국방, 경제, 물가 모든 게 엉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여튼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아마 한동훈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일단 한동훈 손에서 정리하려고 그러지 않을까 뭐 그런 논조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어제 너가 희생 너 손에서 막아. 아 심지어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에서 네. 익명 관계자지만. 대통령실에서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있다는 메시지가 대통령실에서 나와버렸어요.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지금 네. 어떻게 해서든 뭐 단기적으로나마 윤 대통령이 숨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최대한 책임론을 좀 피해보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마침 한동훈 위원장도 비대위원장 사퇴하겠다고 네.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선거 패배 책임이 대통령실과 본인의 공동 책임이냐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이 나오니까 오롯이 제 책임이다 이런 메시지를 또 냈습니다. 아, 그래요. 한동훈 위원장도 어차피 지금 총선 참패사 자기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이 정부에게 숨쉴 구멍을 좀 마련해 주려는 한동훈 위원장의 의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아 형님 제가 제 온몸으로 맡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한 패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누님 김건희 여사 함께 우리 네. 셋은 같이 살아나가야 됩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 말을 한 것은 일단 책임지는 당사자였잖아요.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하는 어떤 립서비스 같은 발언이지 그게 정말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정말 다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봐요. 아, 그렇죠. 오히려 한동훈이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막아냈다라고 또 하는 그런 보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헌 저지선을 지킨 수호자다 한동훈은. 이거보다 더 망할 수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워낙 잘못한 그래요? 게 많으니까 예, 그런 상황이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 본인은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언론 보도들은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 사이에서 누구 책임을 더 세게 할 것인가 인가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대통령실에서는 참패 원인으로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실이 참패 원인이다 대통령이라고까지 아직이 못하고 네. 대통령실이 참패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났는데 그렇죠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이번에는 정말 그런데 저는 이런 말을 안 해도 우리 모두 국민 모두가 알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대 몇이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 80은 대통령실이 기본적으로 너무 잘못한 악재를 너무 많이 그냥 민주당 그러니까 선거운동원이라고 해도 윤석열 김건희가 잘못이 아니라 대통령실 참모들이 문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잘 못 모셨다 모실 수가 있어야지 도대체 그 사람이 참모들이 문제다 이거 어제 KBS 토론회에서 잠깐 봤는데 참모들이 문제였다는 거야 한두 번 문제였고 참모들이 문제였다 윤석열 김건희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지 그 선에서 막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 근데 그것도 지금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게, 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 끝나고 하루밖에 안 되긴 했지만 사실 이 정도 참패를 받아들였으면은 국민의힘에서 이미, 그러니까 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강하게 대통령 책임을 말하긴 했지만 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미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론을 제기해야 돼요. 이 정도 참패면.
그런데 보면은 안철수 의원 정도가 얘기를 했을 뿐이지 네. 그렇게 많은 지금 목소리 대통령 책임론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총선 결과를 보고 조금 눈치를 보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거죠, 아, 제가 보기에는 좀 지나면은 안철수, 나경원, 홍준표 또 저기 저지죠 김태호 예. 이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겁니다. 공정열이 그렇죠. 문제라고 낼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억나시죠? MB 정권 때 박근혜 선을 긋고 여당 네. 속의 야당 맞아요. 그걸 알거든 이 사람들은 그렇죠. 다음 대선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대선을 먹으려고 하는 그 길밖에 안 보일 거야 네. 아마 특히 안철수가 얼마나 그 아유 내가 말이야 그때 양보해 줬는데 말이지 나 이렇게 그냥 어? 그렇죠. 방금 전에 그 오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네. 천하람 그 당선인이 네. 자기가 나경원 의원 등과 앞으로 이 그 얘기를 하겠다 뭐 이런 언급을 살짝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경원 의원도 대통령과 맞서서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딱 나경원이라는 이름을 나경원은 그 굉장히 미움을 받았잖아요. 네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미움 받은지 아세요? 김건희 안 좋아도 이상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나경원이가 찬성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이들은 하여튼 과거에 이명박 정권하에 박근혜 여당 속의 야당 그러면 내가 대통령 할 수 있다 아마 그 행보를 네. 밟어 그게 학습 효과지 자기네들 네. 네. 자 이봉우 연구원님 하여튼 뭐 얘기는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힐라랑이 비난하죠. 아 그런데 이거는 좀 이것도 그러니까 언론이 지금 약간 당황하고 있는 기색도 좀 있는 예, 거예요.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반응 비판을 강하게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책임을 두고 있다. 아까 김원국 네.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은 아예 언급을 잘 안 해요. 심지어 일부 보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 한동훈 위원장 아니었으면 개헌저지선을 못 지켰다는 이런 황당한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공천 실패거든요. 이거는. 사실 이 정도로 참패를 하면 대통령의 국정기조도 문제가 당연히 크지만 이거는 친윤을 대거 살려주고 그렇죠. 대통령실 참모가 14명이나 나왔어요. 그중에 절반밖에 못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뭐 그렇게 엄청 혁신적으로 공천하겠다고 약속해놨더니 결국 친윤과 대통령실 참모 위주의 공천에 딱 실패했다. 그리고 김건희 방탄 공천했고 그렇습니다. 그 임무는 철저히 완전히 수행했지. 근데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 거의 없습니다. 공천 실패 지적하는 보도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지만 찾아보기 어렵고요. 아니 김원경 소장님의 뉴스까베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언론도 네. 내가 보기에는 이번에 191석은 우리 대한 언론의 승리예요. 언론 혁명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모든 언론이 그렇게 했는데 국민들이 말 안 듣잖아요. 네.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기성 언론의 문제가 큽니다. 네, 한동훈은 이미 네. 저는 그 이준석 자꾸만 또 언론에서 띄우던데 네. 이준석이 사실상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정치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그 세대 갈등이나 혐오를 부추기는 부분도 맞아요.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공영원 후보가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한 거 아니냐. 저는 그 거기가 세 번이나 민주당에서 했던 텃밭인데. 네. 네. 국민 후보는 자기 반성을 좀 심각하게 해야 하지 않겠냐.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믿습니다. 거점을 상실했어요. 아주. 네. 우리가 물론 여론조사가 100% 맞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사실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크게 앞서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것을 지키지 못한 부분은 후보나 민주당이나 복귀를 해봐야죠. 현대자동차 사장에게 어깨 무게를 못 뺐던 것 같아요. 예. 이준석은 무섭게 했더라고 진짜. 네. 네. 자 조국 대표 행보 좀 알려주시죠. 네 어제 당선 직후에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네. 기자회견을 열면서 검찰에 경고를 했는데 마지막 경고다. 김건희를 수사하라.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미심을 그대로 검찰이 전하려 왔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바뀐 검찰 수사팀이 김건희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23억의 그 차익을 챙겼다는 걸 재판부에 의견서까지 제출해 놓아놓고 그동안 소환도 수사도 기소도 안 하고 있다. 이것을 강하게 지적을 했어요. 네. 그 김건희 씨 명품 수습 파문도 수사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그렇게 니네가 몰카 공작이라고 생각한다면 최재현 목사를 수사해라.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몰카 공작이더라도 명품 수수한 증거 영상이 뚜렷하게 있으니까 공작이든 말든 받았잖아.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으로 별도 수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개원 즉시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건희 여사 종합특
특검법 이 말도 형참 재미있는데 종합 특검법을 신속하게 그 양평까지 추진하겠다. 다. 네. 그렇죠. 양평 워낙 많으니까. 네. 그걸 얘기하는 거. 이걸 이제 재확인했습니다. 재밌게도 네. 어제 조우대표 기자회견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꼭 여사를 붙이더라고요. 아, 왜냐면 이렇게 안 하면 언론이 받아 써주지 못해. 아니 빼고 하겠지, 넣고 하든지. 아니 법명 이름 자체가 김건희 특검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예 넣지 김건희 여사님 특검법이라고 하지 님자까지 넣어서. 이것도 뭐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정부 아, 저는 이 상황을 약간 비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겠지 조국대표가. 네. 네. 그냥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하면 언론이 또 그걸 마사지하느라 있을 거고. 자 우리 이제 김원교 소장님 네. 그 김건희 씨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제 궁금해. 지금 어떻게 전보로 다니시지 않을까요? 예? 어떻게 전보로 다니지 않을까요? 전보로?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이 여자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요. 완전히 이게 올라온 사람 아닙니까? 어제 최고의 그 만평 한겨레 만평에서 네. 이렇게 윤 대통령 쓰러져 있는데 일어나 순방 가자 이렇게 야 요새 만평 세게 나오는군요. 네. 아, 저희 직구하고 셀프 자택연금도 이제 한계에 봉착한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이제는 나타나야 되거든. 네. 검찰에서 소환할지 안 하겠지. 네. 자기가 소환당하는 그 모습을 절대로 안 보일 거야, 이 사람은.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향후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김건희 씨 수사라는 네. 목소리와 특검이 국회에서 반드시 나올 거고 이거 100%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제 108석인데 네. 이 중에 한 6, 7명이 넘어가면은 이게 특검이 거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사람은 네. 결국 이제 남자를 통해서 윤석열 공수일과장 할 때 그때 네. 결혼하지 않았어요? 아크로 저 뭐지? 아크로비스타? 아크로비스타. 네.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정대태 회장님한테 나중에 듣고 주시고 그래서 정권을 잡은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 권력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부의원 행세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자기가 날아가게 생겼거든. 무슨 수를 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이제 뭐 소환이 되느냐 마느냐도 그렇지만은 네. 총선 참패 때문에 이게 김건희 씨가 직접 사과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게 모습을 드러낼 것이냐 안 드러낼 것이거든요. 저는 윤석열 네.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차라리 대통령직에 물러나는 한이 있어도 김건희 여사에게 못 맞서지 못한다. 못 물러나요? 김건희가 물러나라고 할 때까지 못 물러납니다. 예,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는 한패다. 그렇죠. 자, 이 정도 얘기야. 우리 저 또 승리하신 분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원주 당선인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원주 당선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그 참 대단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 용인 갑자기 가셔왔고 네. 네. 어떠셨어요? 네. 여보세요? 네, 소감 좀 한번 먼저 부탁드리죠. 네. 아, 네. 이렇게 어려운 여러 가지 그 끝에 그래도 당선되게 된 거는 네. 그동안 이제 지켜보면서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신 우리 지지자들 그리고 특히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장님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지지해 주신 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 실제로 용인의 바닥 민심이 어땠어요? 한 달 정도 선거운동 하신 거죠? 정권 심판에 대한 네. 그 열망이 굉장히 뜨거웠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용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남 분당 이런 데도 좀 비슷한데 네. 약간 중도 보수 성향들이 또 많으시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막판에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긴 했습니다. 용인정은 이원주 당선인께서 뭐 요청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도부에서 용인정 가세요 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용인쯤 용인 정도 네. 네, 왜냐하면 거기가 제가 이제 생활권이 좀 익숙한 곳이거든요. 아, 분당에 사셨으니까. 네. 그리고 그 전에도 예전에 여기 산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분당하고 바로 붙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 근처에 어디인가 가면 좀 난 좋겠다 이렇게 희망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근데 뭐 정을 딱 찍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근데 경선을 하셨죠. 네. 경선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본선에서도
5% 정도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강철호 후보하고. 네네. 선거전은 어땠습니까? 치열했습니까? 아니면은? 처음에 이제 인지도에서 네. 차이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편하게 시작을 했어요. 시작할 때는요. 네. 근데 이제 진행이 되면서 용인 전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워낙 큰 관심을 갖고. 아, 그래요? 뭐 여러 가지를 막 쏟아붓고 그래가지고 그 공약이라든가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마타도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네. 네, 전체적으로 그랬어요. 용인 전체적으로.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반 되면서 굉장히 좀 힘든 적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뭐 마지막에는 보니까 보수층이 결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아마 분당은 뒤집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도 네. 결국은 나중에 막판에 결집한 그렇죠. 용인 정도 결집했을 그래서 거 아니에요. 저희도 용인이 전체적으로 사실은 네.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었다가 이제 그 차이가 한 자릿수로 준 거죠. 부승찬 후보도 나중에 대역전 드라마를 썼더라고 같은 용인에 그렇죠. 거기도 네. 굉장히 네. 용인 갑을 병정이 다 이겼나요? 어떻게 되죠? 네, 다 이겼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용인과 수원 다수민당이 석권한 것 같아. 자, 우리 이현주 당선인 하면 저희들이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가 죄송합니다. 예, 물론 이제 뭐 극히 입성하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과 정면으로 싸우셨던 분으로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그래서 당원들의 네. 지지자들의 아주 그 격려도 많았던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네. 이번에 선거에서 주요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특히 당내 이제 경선할 때, 네, 네 그리고 경선 직후에 이제 지지층 결집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다만 이제 나중에 또 상대를 결집시키는 효과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자 그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제 국회에 입성하시게 되면은. 네. 하고 싶은 일도 있으실 테고 현재 네. 윤석열 정권이 지금 뭐 워낙 그 윤석열 정권의 내부 분위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뭐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요. 그냥 뭐 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책실장 그냥 스테이하고 김태호도 그냥 스테이하고 네. 대충 네. 하는 것 같은데 이 전체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거의 의미를 네. 좀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 내각 총사퇴 네. 사실상 정권 교체에 해당하는 그런 효과가 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0석을 넘을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 대통령이 전면적인 쇄신과 개각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우선은 국민들에 대해서 주권자에 대해서 사과와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담화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게 없잖아요. 상식이죠, 상식이죠. 예. 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무거움, 상황을 받아들이는 무거움과 헌법적,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헌법의 어떤 체제를 이끌고 가는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제 국가에서. 네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각이 없으신 것 같다. 그 네, 이현주 당선인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집단들이 향후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뭐 조금 민의를 존중하는 척 하다가 네. 그게 뭐, 바뀌기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큰 충격을 받고도 네. 이 정도 반응밖에 나오지 않는다. 네. 그냥 뭐 보면 조금 무슨 보궐선거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큰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당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아우성합니까? 아니면 그냥 또 쳐다봅니까? 용산만? 이제 여론의 눈치를 살피겠죠. 아. 네, 근데 일단은 그냥 크게 벗어나지 못할 거다. 그 납작 엎드린 모습에서. 아, 그래요? 근데 그게 네. 계속되면 국민들이 국민의 힘을 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그런 여론을 자극하게 되면 네. 바뀔 수도 있겠죠. 또 차기 대선에 대한 경쟁이 있을 테니까요. 뭐 안철수, 나경원, 홍준표, 김태호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제 대권 경쟁에 뛰어들고 국민의힘당의 주류로 나가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네네. 그럼 이제 그 친윤이라든가 윤핵관들은 쇠락하는 겁니까? 네. 네, 그렇죠. 네. 우리 이현주 당선인께서 좀 정신이 없겠지만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마디 좀 해주시죠. 정신 차려라. 예를 들면. 아니 이제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주권자로부터의 가장 네. 큰 권력을 수임받은 정치인이고요. 네. 여러 정치인이 있지만 그렇다면 그 주권자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어떤 헌법적 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각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돼요. 네. 근데 그 반응을 지금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고착화되면 네. 전체적으로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체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저는 주권자가 이번에는 저는 강력한 경고.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대통령으로서의 자리는 유지해 주되 네. 강력한 경고를 보내서 사실상 전면적인 개편을 해라. 그리고 국정기조를 전환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한다. 그러면 그 뒤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뭐 탄핵이라. 이제 야당의 역할도 중요할 거고요. 네. 저는 뭐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뭔가 과격하게 한다 꼭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저는 입법권이 그러니까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을 10분 활용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국회에 입성하시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뭐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항상 인터뷰할 때마다 말씀드린 게 두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한 가지는 이제 여러 그 2차 양명주 중에서 최상병 사건 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끝까지 파헤치겠다 네. 하는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의 어떤 경제 정책 기조 네. 뭐 기조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무관심한 상황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통상 기조에 대해 좀 뭔가 계속 문제 제기하고 네. 강력하게 견제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패널로 나오신 분들인데 한 분한테 좀 질문 간단하게 드려도 되겠죠? 네, 우리 이봉우 문클연구원님 한번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네 그 우리 유영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현주 당선인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면 투쟁 그렇지. 이런 이미지로 이제 유권자들도 많이 좋아하시는데 방금 경제 정책에 대한 기조 변화를 요구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투쟁 외에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의정 활동하게 되시면 정책적 포부도 있으실 텐데 이 정책적 포부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알 기회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의정 활동 네. 시작하실 텐데 정책적 네. 부분에서는 이런 포부가 있다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제가 책에도 다 썼는데. 네. 책에 보면 검찰에 대한 얘기만 다 읽으시고 뒤에 걸 안 읽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요. 옛날처럼 어떤 고전적 경제학이다 아니면 진보 경제학이다 이런 식의 양분적인 그런 경제 정책을 펴지 않습니다. 선진국들은. 그래서 이 거시 정책들도 상황에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게 네. 그리고 순발력 있게 정책들을 펴나가는 게 중요한데 네. 지금은 물가는 오르지만 소득도 오르지 않고 경기가 네.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요. 거기에 네. 대해서 네. 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네. 이렇게 계속해서 소득이 오르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어떤 경제정책의 기조가 저는 굉장히 특혜 묵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충원 가신 길입니까? 네. 제가 그래서 지금 내려야 돼서요. 당선인들 네, 다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만나시겠네. 이재명 대표 만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보세요? 네, 이재명 지금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재명 대표 만나시면 뭐 얘기하실 거예요? 아,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래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네, 이현주 당선인이었습니다. 뭐 간단히 말씀하시겠습니까? 다른 주제 넘어갈까요? 우리 못한 거? 예. 예. 뭐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요. 뭐 몇 개, 예. 네, 뒤에 그 중요한 얘기들이 있는데 외신 얘기 좀 할까요? 네, 외신에서 지금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어제 총선 결과가 나오고 예. 난 다음에 영국 가디언에서 윤 대통령이 레임덕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분석도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 부진으로 윤 대통령 법안 통과 능력은 크게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예. 뭐 이거는 뭐 제가 어떤 외신이어도 다룰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AP통신도 이번 총선 결과로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3기 임기 동안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네. 주목할 만한 것은 그 르몽드, 프랑스의 르몽드지인데요. 총선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 그 10일에 윤석열 정권에 의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어서 총선이 주목된다라는 보도를 내놨었어요. 르몽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후보자들에 대한 하명식 수사 네. 아, 그리고 언론 장악 등 한국의 선거 캠페인이 극도의 긴장 속에서 진행됐다. 포퓰리즘적, 더 나아가 독재적 성향의 정부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약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굉장히 관심이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우리나라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했고 특히 언론 자유 침해라고 해서 MBC 관련된 내용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좀 눈에 띄는데요. 일단은 그 일본 언론은 대체로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참패한 것을 두고 이게 우리랑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기에 이제 방점을 집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보수성당 요미우리 신문은 그 성향의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총선에서 여당이 고전하면서 윤석열 정권 미래에 불투명성이 감돌고 있다. 일제 강제동원 소송 문제 해결책 발표 등 윤 대통령이 주도해왔던 대일 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자신들의 희망 사항을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아사히 신문 진보 성향이죠. 여기서는 이번 선거가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기조를 크게 바꿀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강제징용 소송 등 문제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에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불만이 있어서 네. 야당 측이 정권 비판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네, 일본이 윤석열을 버리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미국도 버리는 것 같고. 네. 네, 그럼 어디 가나 갈 데가 없네. 아, 참 고민이 되겠습니다. 한일 관계는 사실상 이게 윤석열을 버티는 힘이었죠. 네. 수구층에. 한미 관계는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지지해 준 힘이었는데 한일 관계와 한미 관계가 나빠진다. 그럼 윤석열은 어디 갈 데가 없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저 김원규 소장님 그리고 이봉호 연구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경제 토크 네 우리 이재경 박사 그리고 윤석천 평론가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옆에 윤석천 평론가님 그리고 이재경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총선 결과 나온 지 하루가 지나갔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독선, 독주, 그다음에 불통, 무책임 그거에 대해서 민심은 격하게 반응을 했다.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를 들었다는 거. 네. 사실 그거 못지않게 사실 이분호는 민생, 서민을 외치지만 우리들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어려운데 이분만 민생을 따지는 거에 대한 어떤 준엄한 심판?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파로 이번. 민생을 얘기했잖아요. 나는 대파다. 아. 이재경 박사님 한번 예. 들어볼까요? 아, 일단은 뭐 국민 이기는 정부 없다. 국민한테 건방지게 네. 예, 겸손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정부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교훈이 다시 한 번 더 확인됐고요. 네. 저 사실 이거 개표 방송 직전에 제가 사우나 목욕탕을 갔었어요. TV 그래요? 앞에 딱 아~ 이제 갔는데 아, 저 나이 아직 옷은 입고 있었고 네. 한 20명, 30명 이렇게 모여 있는데 네. 딱 결과가 나왔잖아요. 뭐 200석이 넘는다. 근데
그 안에는 다양한 정치적 소양을 가진 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그런데 와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정말요? 예. 와. 이게 뭐냐면 서로 눈치는 볼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정치라는 주제가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와 하는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밑에 깔려있는 이 감정들이 한번 화가 나 있어. 네가 한번 정권을 한번 좀 뭐 회초리든 몽둥이든지 한 대 좀 제대로 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이 감정이 밑에 깔려있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 꼭 월드컵 국민들처럼 예. 그래서 제가 보고 이게 국민들 밑에 분노가 엄청나구나 이것도 느꼈고요. 좀 결과물로도 보면요. 네. 자꾸 보수 언론이 호도하는데 네. 뭐 지도만 놓고 뭐 한국 사회가 뭐 이렇게 양분됐다 좌우로 양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 이제는 영남과 강원도 우리가 과거 영남잡 있는 얘기 했는데 네. 여기에 갇힌 거죠. 그렇죠. 전통적인 기억 안 나세요? 자민련 충청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 보수 정당들이 얼마나 사실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득세했습니까? 그런데 네. 이번 선거에 다시 한번 확인된 건 뭐냐면 아 이제는 충남, 충북, 세종, 대전 뭐 1년에 해간 뭐 수도권. 이런 충청도 지역들도 다 대부분 다 민주당이나 예를 들면 범민주진보 진영으로 옮겨왔다. 네. 즉 이건 뭐냐면 아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열린우리당이 150석 얻었을 때는 되게 뭐 우연인 것처럼 얘기했었고 그렇죠. 지난 선거에서 의석을 많이 얻었을 때는 그게 코로나 효과라고 좀 평가절하 했는데 이번 선거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아 이제는 오히려 범민주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우리 세력들이 전국적인 상당히 뭐랄까 힘을 좀 네. 가졌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선거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는 보수 언론이 자꾸 평가절하해요. 아 이거 좌우가 이렇게 나뉘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전국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던 선거다라고 하는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울경도 뭐 나중에 그 격전지로서 패배했지만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난 표로 약진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 후보들이? 글쎄요. 뭐 저는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투표율이 민주당 쪽으로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뭐 많아봐야 한 40%인데 지금은 40% 거의 후반 정도까지 했으니까 전체적인 표심이 민주당으로 갔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건 그 강남에 있는 사우나는 아니셨죠? 아닙니다. 예, 예. 전국을 딱 치셨네요. 예, 예. 아, 동네가 강북이신가요? 예, 예, 예. 강북에 북쪽에 네. 있었습니다. 예. 강남 얘기 좀 할까요? 강남은 이번에 강남 가불병 그리고 서초. 예. 충파까지, 그렇죠. 분당까지는 예. 이제 국민의힘을 다 찍었는데 예. 그건 어떻게 분석해요? 아니 뭐 저희가 지난번에 경제투표 얘기했는데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투표에 가장 능한 사람들이 누구냐? 부자들이죠. 왜냐하면 결국은 대통령을 누구 찍냐, 국회의원을 누구 찍냐에 따라서 자신의 세금이 왔다 갔다 하고 자신의 이익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정말 리얼하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이 선거 직전 며칠 전부터요. 신동아에서 계속 그런 식의 뉴스를 내보내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누가 우리 세금 깎아줬는지 안다. 집값 누가 올려줄지 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메인 제목을 뽑으면서 이제 내용을 하던데 네. 결국은 가장 경제투표에 능한 분들이 이 부자들이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건요. 예상 외의 지역들이 있어요. 도봉갑. 뭐 동작을 이런 데는 왜 이래? 그렇지, 그건 왜 그런 근데 거예요? 근데 여기도 사실 열어보면 여기도 욕망의 투표, 부동산 투표가 작동했던 거죠. 사실은 도봉갑은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창동 역세권이라고 하는 GTX, KTX 인근의 재개발, 재건축 어마어마한 부동산 이슈가 몰려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많이 넘어간 거고 동작은 왜 그렇게 됐을까? 사당동이 네. 다 동작을 포함돼 있는데 네. 사당동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사당동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미 부자들이 경제 투표했어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이번 서울 선거를 좀 놓고 보면 네. 자신들의 집값과 재개발 사업과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네. 그런 욕망과 부동산 투표들이 모여서 예를 들면 이 서울의 일부 지역들에서 이렇게 이제 선거를 좀 이긴 거다라고 네. 하는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일반 서민들, 네네. 백성들은 그런 이번에 민생 문제라든가 경제적 투표를 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당연히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뭐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용산이라든지 우리가 타칭 좀 부자들이 사는 동네들 이런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감세정도 종부세도 내렸죠. 뭐 재산세도 내렸죠. 등등등. 자신들이 이걸 피부로 실감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경제적 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죠.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 이득을 갖다가 더 두둑히 해주는 정당에 투표를 하게 된 건 당연한 거고요. 분당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지만 다른 데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2분호는 엄청난 개발 공약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외쳤지만은 실제로 자신들이 피부에 닿는 건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가령 뭐 기존의 소득세 같은 건 더 내고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들도 실제로 더 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아까 저번 시간에 그 박사님께서 얘기했던 과태료 엄청나게 이렇게 뜯어가고 도대체 그다음에 물가는 뭐 천정부지고 사과 네. 하나 사 먹기도 힘든 세상이다 이런 것들이니까 아,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어떤 경제 정책은 사실은 말풍선에 불과하고 그게 상당히 예. 그런 민생 문제가 이번에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인 거고요. 실제로 자신한테 어떤 경제적 이익이 하나도 없이 그다음에 오로지 이제 부자 감세라든지 있는 사람들 쪽에 편에 서 가지고 어떤 그 경제 정책을 피는 거에 대한 어떤 불만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상층 이하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어필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자신의 삶에 대한 문제죠, 결국은. 아니, 당연한 거죠. 우리가 정치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내 삶과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민생토론회 다니면서 천조원 뿌리겠다 그러는데 네네. 그것도 영향을 좀 준 겁니까? 그걸 갖다가 믿는 사람들이 어디야. 얼마나 있어. 그걸 갖다가 가령 우리 국민들이 믿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국민들 수준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죠. 도대체 천조를 어떻게 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렇게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올해도 재정 적자 뭐 줄인다라고 줄였지만은 거의 한 87조 원 정도 재정 적자가 났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말만 그렇다는 거지 소를 도대체 어떻게 키울 거냐 말입니다. 누가 어떻게 키울 거냐 그런 어떤 재원 마련의 어떤 방책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네. 무차별한 어떤 개발 공약을 내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국민들이 이제 질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걸 믿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굽니까? 홍성예산의 강승규, 또 그 성일종 이런 사람들은 됐어요. 근데 네. 거기가 제 기억에 네네. 윤석열이 가갖고 굉장히 큰 비전 정책들을 제시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성일종 지역 가서 예, 예, 예. 그런 건 영향을 좀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원래 뭐 그 지역들은 전통적으로 사실은 아, 그래요? 예, 보수 진영의 뭐 의석이었던 거고요. 네. 아니,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죠. 만약에 이런 식의 논리였으면 천조면은 지금 한 뭐 국민의힘이 한 250석 얻어야 네. 예. 근데 전혀 반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 물어보고 싶어. 예, 예. 그 언론인가 뭐 몇 킬로, 천 킬로를 돌아, 뭐 예. 몇백 킬로를 돌아다녀. 예. 아. 그렇게 열심히 선거운동 했는데 뭐 이렇게 참패했어? 그러니까 정무기능이 저는 마비됐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묘하게, 와닿게, 절실하게 예를 들면 몇 가지가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전국을 다니면서 뻥뻥 천조 뻥뻥 얘기는 했는데 국민들한테는 예. 하나도 와닿지도 않았고 그게 설령 뭐 일부 뉴스 일면에 나왔을지언정 네. 보수 언론도 믿지 않은 당신이 이거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지금 이런 얘기 하 떠들고 다니냐가 네. 보수 언론 주요 사설들에 다 비판했던 내용들 아닙니까 사실은 벌써부터 언론에서는 이 야당의 압승 때문에 금투세 폐지 동력 잃을 거 감세 정책 제동이 우려된다 뭐 이런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거 우려라는 표현을 언론들이 네. 보수 언론들이 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발상이죠. 지금 우리나라 감세를 그 감세와 재정 건전성과는 사실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상충되는 목표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네. 사실은 건전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정 수입과 그 감세를 해주면 안 되는 거죠. 예. 오히려 또 증세를 할 수 있으면 증세를 해야 되는데 감세를 해주면서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 보수 언론들이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 부채가 늘어나니까 이러다가 나라 망한다 뭐 연일 그렇게 퍼붓지 않았나요? 네. 근데 이제 와서 감세를 갖다가 옹호하는 얘기들 갖다가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이 굉장히 위배되는 얘기라고 얘기밖에는 말을 못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네네.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세수결손이 49조였나? 아, 59조? 세수결손은 56조고요. 56조. 그런데 네. 네. 어제 보도된 것 같은데 네네.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87조 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29조 원이나 더 넣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세수 결손하고 사실은 적자하고 적자하고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이라고 얘기할 네. 수가 있는 거고요.
총세입에서 총세출 여기서 적자가 한 37조 원 정도 되는 거고 네. 그거는 통합재정수지고 거기서 사실은 한 50조 원 정도를 빼야 됩니다. 왜 빼야 되냐면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사학연금이라든지 예. 이런 쪽은 보통 수지가 플러스가 나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올해 쓰는 예산에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뺀 걸 갖다가 사실은 우리가 관리재정수지라고 하는데 약간 좀 어려워요. 네. 실제로 이제 나라 살림을 보려고 하면 관리재정수지를 예. 봐야 되는데 네. 관리재정수지 자체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87조 원 정도 적자를 예. 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예. 사실은 이게 정부가 씀씀이를 줄였는데도 줄였는데도 이렇게 적자를 났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통계적으로 약간의 마사지를 했는데도 예. 87조 원 적자를 냈다는 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이게 나라 살림을 줄였다는 건 뭐냐면은 지방에 내려가는 뭐 교부세라든지 교육청에 내려가는 뭐 교부금이라든지 이거 한 20조 원 정도 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쓰기로 한 돈을 갖다가 자신들이 예산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이만큼 쓰겠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국회에서 승인을 나중에 한 거잖아요, 다. 근데 그 돈을 안 쓴 거예요. 그걸 갖다가 보통 불용액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아끼고 아끼다 하면서 쓴 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87조 원 적자를 냈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라고 근데 이게 총선 다음 날 발표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도 이것도 문제예요. 우리가 2006년도에 사실 국가재정법이라는 게 그 만들어졌습니다. 그 국가재정법은 4월 10일까지 국가결산보고서라는 걸 갖다가 기재부 장관이 만들어서 이게 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사인을 거쳐서 예. 감사원에 4월 10일까지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 이번에 4월 10일이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정상적인 정부라고 한다면은 이게 그날 공휴일이니까 그래서 이건 벌써 예전에 다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감사원에 보고를 했어야지 맞죠? 근데 4월 10일이 이제 그 선거일이니까 네. 어떻게든지 이때는 좀 넘겨봐야 되겠다는 어떤 의도가 짙게 네. 배어있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예, 이제 예. 걱정되는 게 박사님 지금 뭐 부동산 PF 대출 문제나 태형건설 그다음에 물가 문제 또 공공요금 인상 문제 그동안에 이렇게 댐을 막았잖아요. 예. 윤석열 정권 지금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이제 막 봄부터서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 근데 예. 이렇게 되면은 아 뭐 윤석열이 그만두면 끝이지만 국민들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가도 못 잡을 테고 예. 환율도 계속 또 올라가고 수출도 안 되고 예. 어? 지금 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지금 이미 사실은 네. 윤석열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지방교부세하고 지방교육교부세가 안 나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네. 한국 복지 이 제도 시스템을 보면 생색은 중앙정부 내요. 그렇죠. 이런 거 할게. 근데 사실상 이 돈은 주로 누가 감당하냐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해놓은 네. 게 한국의 지금 복지 시스템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지방기업세와 지방교육교부세 같은 걸 안 준다. 네. 마찬가지에 우리 아이들 교육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교육, 아동청소년들 교육도 다 지방의 교육청들이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돈을 안 주고 있어요, 지금. 이건 뭐냐면 이미 복지는 삭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할 수 있는 것들, 더 해야 되는 것들, 사각지대 발굴해서 도와줘야 하는 네.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상 어떻게 되고 있냐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허리 졸라 매야 되잖아요. 네. 허리 졸라 매면 결국 뭐부터 이제 건드릴 수밖에 없냐면 눈에 잘 안 띄는, 소리가 없는 이런 데부터 이제 쉽게 말하면 줄이기 시작하겠죠. 이미 지금 밑둥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평론가님이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막 국물처럼 터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거? 이제 사실은 그 PF 대출 같은 경우를 막아놨는데 총선 끝나고 문제가 될 거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죠. 글쎄 말이에요. 이게 미국이 금리를 갖다가 좀 빨리 내려주면은 우리도 한국은행도 좀 금리 가용성이 있을 텐데 네. 미국이 뭐 3월달에 원래 금리 내린다 했다 점점 내려서 6월달에 내린다 했다 이제 9월달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같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PF 대출을 갖다가 연장을 하면서 막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연체율은 몇 프로 안 된다라고 하지만 예. 그걸 만약에 연장을 안 해줬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상당 부분이 이미 연체가 발생했거나 부도가 발생했거나 사실은 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 4월 총선이 끝났으니까 이게 거의 뭐 1년 만기 연장해준 것들이 돌아오는 시점이 이제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5월, 6월로 가면 갈수록. 근데 아직도 고금리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쉽게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이런 어떤 PF 대출의 어떤 폭발 가능성 이것도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일반 그
국민들의 네. 주택담보대출도 아니, 당연히 그렇죠. 고공행진 아니에요? 지금 가계대출이 처음으로 줄었어요. 그거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기존에 그 대출을 갖다가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계속 이자 부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청년층의 어떤 소비가 굉장히 줄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소비 부진의 어떤 원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은 20대, 30대, 40대들이 돈을 쓸 돈이 없습니다, 진짜. 제가 얼마 전에 그 택시를 한번 탔는데 예. 그 택시 운전 기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요즘 차를 안 고친대요. 고장이 나도. 고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소비 부진이라는 어떤 발목을 계속해서 잡아 나갈 거고요. 거기다 네. 정부는 건전재정을 내세우면서 정부 지출을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줄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 지출을 줄인다는 건 아까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서민 경제에 들어가는 복지 자산, 복지 기금, 복지 뭐 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추경을 편성으로 해서 가령 뭐 국민들한테 이럴 때는 얼마씩이라도 나눠주면은. 그렇죠. 그것들이 어떤 그 골목상권에 들어가 돈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 상권이 좀 살아나면서 좀 네. 선순환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걸 갖다가 절대로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비 부진.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이 영업 수익이 굉장히 급감하지 않았습니까? 영업 이익이. 그러니까 올해 법인세 들거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 부진이니까 당연히 부가세 덜 거치겠죠. 올해 재정은 어떻게 할 거냐? 작년에도 그 지금 87조 적자가 났는데 올해도 장담할 수가 없는 형국이다. 수출 관계는 어때요? 대중 관계는 안 풀리고 있으니까. 아니 뭐. 수출은 지금 다행히 좀 나아요. 예, 그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사실 수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올해 늘어난 가령 올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내년에 법인세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네. 올해 법인세 같은 경우는 작년 영업 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법인세는 이미 들거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소비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거니까 뭐 부가세 같은 게 제대로 거치겠어요. 소비가 활발하게 돌아가야지 부가세를 많이 거치는 건데. 한동훈이 5%겠다는데 부가세? 참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서로 그러니까 이해가 상충하는 서로 반대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론이 보실 때 네네. 저희들이 궁금한 건 뭐냐면 네. 총선 전에 하여튼 틀어막았단 말이야. 예, 예. 총선이 끝났어. 네. 그리고 참패했어. 네. 그리고 무능하고 네. 무도하고 아무것도 몰라. 네. 그러면 한국 경제, 국민들의 실생활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또 물가, 저 뭐야, 저 공공요금 오겠다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지금 기존의 시세로 봐가지고 공공요금을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한 번 더 우리나라에서 공공요금 올린다. 네. 그러면 사실은 물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그 나락으로 떨어질 거고요. 악순환의 고리를 더 밟을 거고요. 네.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경제는 특히 그 소비 부분에서 한국 경제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악순환의 고리로 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막아야 될 거라고 봐요. 어떻게 막아요? 그 어떻게든지 그 야당이 지금 어쨌든 지금 뭐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목소리를 네. 높여서라든지 뭘 해서라든지 하여튼 공공요금을 갖다가 공공요금발 그 물가 불안 이걸 갖다가 공공요금 뭐 입법사항이 아니잖아요. 지네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입법사항은 물론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걸 갖다가 막지 못하면은 네.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경제는 폭망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불안하게 되고 공공요금을 인상해서 또 소비자 물가라든지 이런 거 높아지면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 전혀가 자체가 되네요. 없잖아요. 금리 가향성을 잃으면은 경기를 갖다가 부양시킬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니까 그게 점점 늦춰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지금 어려운 그 한국 경제 사실은 커다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이지명 박사님 그 네. 이재명 그 대표가 네. 총선 때 선거 때 25만 원씩에서 네. 지원금 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전에 가고 다. 예, 예. 이게 지금 윤석천 평론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 예, 아니야? 지금 하는 가장 큰 문제가 소비 부진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국민들이 소비를 못 하고 있다라고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민생이 어려운 거라서 지금 일단은 빨리 건져놔야 돼요. 네. 이게 사실은 일본의 장기 불황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결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국민들이 이제 소비라고 하는 것들을 줄여나가다가 나중에는 아예 소비는 안 하는 걸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우리도 이제 이런 국면들에 접어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 심리를 살려야 되고 그중에 가장 좋은 방법들이 어떻게 될 건 네. 이미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해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겠다고 하는 이 25만 원이 현금이 아니라 지역 화폐를 통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냐면 이 지역 화폐로 25만 원을 지급하면 이건 대부분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들한테 네. 흘러들어가고 유통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서민 경제를 밑바닥 경제를 살려놓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차도 안 고친다.
예를 들면 뭐 이런 네. 상황들이 이제 되다 보면 네. 결국 이제 서민 경제가 완전히 몰락하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이럴 때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재난자본주의란 말이 항상 있는데 재난자본주의. 아, 예. 한국 경제가 지금 이런 맥락으로 가면 꼭 우리 IMF처럼 재난으로 가는 거예요. 아. 국가가 돈을 좀 풀고 나서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으면서 감세를 해가면서 여력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네. 공공요금 올리고 서민경제 죽이고 이런 엇박자들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 재난 상황이죠 뭐. 근데 이 재난 상황이 도래했을 때 누가 이익을 보냐면 쟤네들이지. 그렇죠. 그 나라 안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우린 다 경험했죠. 예, 감세를 통해 막대한 유보금을 통해 현금 확보해놓고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재벌이나 그렇죠. 이런 쪽들이. 이러면 뭡니까? 가장 만만하게 나오는 거. 돈 없다며 공기업 매각해야지. 국유자산 매각해야지. 그럼 이거 누가 사주겠습니까? 이런 식의 방식으로 네.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라고 그럴까요? 격차 구조가 강화될 수 있는 위험성.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죽겠어요. 재난이 와요. 재난이 도래해요. 이거에 대한 해결 방식도 재난적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한국 사회의 하여간 불평등 구조, 기득권 구조라고 하는 것들을 깨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지금 일당, 야당, 일당이잖아요. 일당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저는 정책 상상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과거에 루즈벨트 대통령 뉴딜 할 때 네. 상상도 못 하던 거 아니에요? 국가가 나서서 돈을 풀고 국가가 나서서 직접 지원한다 이런 것들이 그전 그렇죠. 말도 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해야 된다 시장에 네. 맡겨라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뉴딜이 등장했고 그게 세상을 바꿨잖아요. 마찬가지일 수 있다. 지금 보니까 정부 관리한테 맡겨놨을 때는 과거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중립을 지켜라. 날짜 발표 못하는 거, 이게 재정 적자 났다는 거 제대로 약속 못 지키고 발표 못하는 거 보세요. 정치가 네.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 이걸 관료와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한테 다 맡겨놓고 있으면 안 된다. 정부에 맡겨놓고 있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국회는 다양한 비상경제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네. 국회가 더 많이 나서 개입해서 물가라든지 서민경제 살리는 거라든지 소비진작이라든지 지금 비상시국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대통령이 정말 백배 사과를 하고 뭐 거국내각을 꾸리든 뭐 내주든 뭘 해야 돼요. 근데 네.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안 하지. 아주 안락해요. 야 이게 2년쯤 된 장관들 바꿀게. 야 정무장관 신설해. 그럼 누가 좋겠어? 보수 언론 보니까 장재원이 등장해요 갑자기. 비서실장 누가 좋겠어? 김한길 이동관이래요. 이게 무슨 사죄예요 여기 지금. 근데 재미하는 뭐냐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누가 나설 수밖에 없냐면 이재명이네. 그렇죠. 제 일당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본인 제일 잘하시는 게 생활 정치 민생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조국 혁신당이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좀 치고 나가고 오히려 제 일당은 국민의 생활 민생 생활 이거 챙기겠다라고 하는 좀 듬직한 큰형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만면리 같은 느낌 이런 느낌으로 지금 좀 가야 된다. 안 그러면. 나라 망한다. 빈털털이 나중에 3년이 아우 야 어떻게 해요 이거? 그거 내리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그래서 마음들에 이렇게 아쉬움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백성을 넘겼어야 돼. 예. 그랬으면 지금 훨씬 더 다양한 얘기를 해볼 수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사람들 와 한 다음에 예. 아 그다음 결과가 그럼 저 평론가님 예. 지금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말씀한 민생 경제를 지금 계속 상당히 이제 톤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선거선과 이후에는. 그는 아마 엄중한 책임감 같은 걸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네네네. 국가 지도자가 없잖아요, 지금. 누가 국가 지도자야? 없잖아. 국회 다수당에 이재명 대표에는 기대할 수가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되는 민생경제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물론 행정력은 아닙니다만. 네, 지금 당장 민생경제의 마중물을 부어야 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뭐 돈 있는 사람들은 너무 있고. 기득권층들은 그 나머지 중산층 이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쓸 돈이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쓰지 않는 게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소비가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에 이미 가깝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소비가 죽으면은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네. 그럼 지금 소비가 왜 안 일어나느냐? 뻔하잖아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야. 네,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살리냐. 일단 돈을 부어줘야 되는 걸 이걸 변형된 기본소득제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보수의 경제학자들도 이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아니라 변형된 기본소득제. 네. 이거 마중도를 부어줘야 될 때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일반 서민들이 동네에서 쓰면은 지금 자영업자들 어렵잖아요. 자영업자들 조금 나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 세금이 발생하잖아요. 부가세도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국가 재원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이게 완전히 불씨가 꺼져버리면 우리가 불 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꺼져버리면 이거 다시 살리기 어렵잖아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불씨가 있을 때 잔불이 있을 때 여기에다가 그 불을 네. 갖다가 지펴줘야지만 네. 불이 활발히 살아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때가 이미 늦었다라고 저는 보지만 네.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11조 예산이 한 11조 정도 든다 그러는데 13조 원 정도가 13조? 네, 13조 원 정도가 우리 13조 원 정도가 한국 경제가 이걸 부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거예요. 생각으로 이 개발 공약으로만 1000조를 갖다가 남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13조가 이게 어렵다? 이게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GDP의 50%를 넘어갔다라고 하지만 거듭 말하지만 국가 채무 수준은 OECD 부분에서 상당히 건조한 편이에요. 네. 우리나라처럼 국가 채무가 낮은 나라가 없습니다. GDP 기준으로 해서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정부는 여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약간의 빚을 내더라도.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무너지고 있는 어떤 서민 경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기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 네. 이거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어떻게 살리겠어요? 지금 사람들을 갖다가 급작스럽게 뭐 일자리를, 강제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이걸 소비를 살리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코로나 때 충분히 했고, 거기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난지원금 형식, 비상재난지원금 형식으로라도 이걸 갖다 돈을 풀어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경제를 소비를 갖다가 살리지 않으면은 실제로 경제는 차갑게 식을 수가 있다. 다른 말로 해서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다. 네. 수출을 위주로 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좋은 국면, 네. 군부리에서 거의 떼지고 있는 거니까 그쪽은 굉장히 뜨뜻한 온돌이 될 수 있지만 그 나머지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서민들, 자영업자들 이런 어떤 중간층 이하의 삶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가워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완전히 차가워질 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재명 대표가 또 이거 얘기하면 또 언론에서는 무슨 파퓰리즘이라 그럴 거고 네. 또 공격할 때시고 네. 또 입법 독재라 그럴 거고 네. 어? 이재명 표또 뭐 그런 거라고 얘기할 테고 네. 행정 그저 윤석열 정권의 행정부에서 이거 전혀 안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보수 언론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네. 무슨 과학적 합리적 이런 논의를 하는 것 같지 않고요. 예. 보수론 자체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순이 우리 좀 전에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편에서는 감세를 막 해야 된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재정적자 걱정이야.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이 모순과 자가당체가 보수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보수론 볼 일이 아니다. 저는 오늘 나온 언론들의 이 기사들을 보고 느낀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통전한 사과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 끽해야 네. 그런 식의 그 미봉책들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보수 언론 바라보고 정치할 수 없다. 지금 상황은 비상이다. 네. 진짜 국민과 민생 바라보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다. 보수 언론이요. 아까 얘기하면 한국 경제는 이미 이중 경제 구조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미 국민들도 둘로 나뉘어 있어요. 보수 언론, 뭐 집권 여당, 재벌 여기는 경제 위기가 와도 네. 따뜻해요 여전히. 아차. 근데 이분들 바라보고 정치하는 게 민주당의 정치는 아니잖아요. 서민과 중산층의 정치가 민주당의 정치 아닙니까? 예를 들면 기본 사회로 가자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죠. 야 저기 잘 먹고 잘 사는 애들은 기본 이상을 혼자 막 독점하고 누리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기본 이하에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끌어올리자. 이것이 모두가 기본이 되는 세상을 좀 만들자라고 하는 거잖아, 예를 들면. 네. 그런 저는 문제의식을 묵묵하게 좀 끌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시대적 상황이 저희 사실 한 5년 전만 해도 기본소득 이런 얘기 감히 뭐 그런 분위기 그렇죠.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미 전 세계적인 논의도 그렇고요. 이 세계 경제구조가 다 바뀌면서 이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네. 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다 기본소득, 참여소득 이런 거 고민하고 있고 일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못할 이유가 뭐지? 더군다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내내 하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너무 죽겠는 사람 일단 건져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 야, 자립해서 물에서 나올 때까지 내비둬야 돼. 빠져 죽을놈 적당히 빠져주고 이게 신자유주의 경제인 거잖아요. 네. 죽을놈 적당히 빠져주고 살놈만 살려가지고 걔네만 밀어주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수의 재벌만 살아남았고 네. 대다수 국민이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이 정부 들어와서 더 강화되고 고착화되고 심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역대급인 것 같아요. 레이건 대처 뭐 이런 양반들 다 모아놓은 것 같이 예. 예를 들면 반대파는 칼텔이라고 다 때려부시려고 하고 감세정책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하물며 보수 언론이 걱정할 정도로 무리할 정도로 감세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고 네. 그래놓고 적자 발생하니까 발표 안 하고 국민을 뭘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근원적인 문제 같은데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 권한이라는 건 뭐 행정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구하고 여론의 압박을 통해서 이걸 강제할 수 있도록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국가 지도자로서 이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할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지금 민주당도 그런 준집권 정당의 역할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네 당연히 그렇죠. 근데 네. 뭐 국회라는 거는 입법권 외에는 그리고 아니 뭐 예산 편성권도 없잖아요 국회는 실제로 예산 편성 예산 심의권만 그렇죠. 있지 어? 예산 편성은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정치력이라고 뭐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어려운 길이지만 네. 사실은 국민들을 납득시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과정이 먼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납득시키면은 어떤 압력에 의해서라도 사실은 지금 뭐 이미 뭐 힘이 빠진 정부니까 움직이지 네. 않을 수는 없겠죠.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당이 조금씩 조금씩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은 네. 사실 뭐 정부에서도 뭐 여당이라든지 야당인지를 갖다가 보지 않을 수는 없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도 그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게 우리가 부자를 지원하는 걸 투자라고 얘기를 해요. 룰라 대통령이 한 말이잖아요. 브라질. 근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는 뭐야 이거 투자라고 안 합니다. 이걸 파퓰리즘? 예, 파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둘 사이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건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네. 중산층 이하에 계신 중산층이라든지 중산층 이하에 계신 분들도 이런 어떤 재원지원금을 갖다가 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가져야 될 거는 왜 부자들한테 주는 돈을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부자들한테 돈을 주면은 그게 낙수 효과로 이어져서 밑으로 퍼진다는 얘기인데 네.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부자들 감세해봐야 그 돈 그냥 사내 유보금으로 갖고 있지. 대기업들 네. 지금 전형적인 형태가 그거잖아요. 그 밑으로 퍼지지 않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어때요? 이 사람들이 이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경제가 선순환되는 겁니다. 소비에 다 쓰게 되니까. 네. 소비에 쓸 수밖에 없잖아요. 뭐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이라도 소비에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경제에 대한 어떤 그 승수의 효과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어떤 재난지원금, 중산층 이하의 그 주는 어떤 재난지원금이 경제에 미치는 승수 효과는 훨씬 크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재난지원금 하나가 아니라 좀 그럼 이재명 대표한테 우리가 기대, 네.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민주당한테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정치력이 필요할 것이고 어떤 정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잘하시는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활 정치, 민생 정치 어떻게 됐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 네. 전국적으로 국회잖아 이거. 예. 행정권이 없잖아. 아, 그러니까 저는 이 그사가 제가 정치 상상력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물론 우리가 계속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서 네. 사실은 계속 못했죠.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국민들의 민생을 살피는 법안들을 만들고 이것들을 계속 입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행정부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또는 때로는 행정부에 대한 감시, 국회 감시를 늘리고 하는 방식으로 국회가 더 많은 경제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과거에요. 독일 같은 경우 물론 내각제긴 네. 합니다만 중앙은행 그 총재가 금리를 높이니까 당시 3인당 당순가가 언론에 기고를 했어요. 네. 야, 이 무슨 천민 자본주의자 이 제목이 거의 그런 제목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높이면 한편에는 구조조정 효과가 일어나고 뭐 좋은 점도 있겠죠. 인플레를 잡는 것도 있겠지만 네. 서민들은 또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당시에는 독일의 서민 경제가 어려울 때인 거야. 네. 그러니까 당수가 당대표가 나서서 언론에다가 중앙은행 총재를 비판을 해요. 우리는 이런 것도 뭐라고 할 거예요 아마. 야 국회가 정치가 왜 중앙은행 개입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물가가 이번 선거를 좌지우지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현상이 다 알고 보면 정치적 현상이고 네. 저들은 너무 이걸 능수능란하게 활용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그런 비판에 위축돼 있느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상상력과 영토를 넓힐 수 있는 시간이고 그걸 가장 그런 정책적 역량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일당 해야지 누가 해요 이거를. 그렇지. 일당 이제는 일당의 무게가 생긴 거예요. 이제 야당이 아니라 일당이 일당. 그것도 엄청난 의석수를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계속 말 안 듣고 그러면은 저 탄핵해서 끌어내는 소에는 방법이 없잖아. 국민들이 그건 하지 않겠어요. 예, 예. 저렇게 똥꼬집 피고 교통하고 예. 뭐 비서실장을 지금 뭐 이동관이 한다는 등 김한길이 한다는 등 이렇게 수나 쓰고 예. 사과도 안 하고 그럼요. 지금 말씀하셨던 경제 문제라는 거 국정기조에 예. 하나 바꾸지도 않고 예. 나라 망하는 길 아니에요. 예. 아무리 국회에서 한다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에 너무 아쉬웠던 건 200석. 예, 이런 교착 상태가 달라질 게 없다. 대통령 지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거부권 행사해도 되고 야 지금 108명이요? 네. 얘는 내 말 그래도 잘 들을 거야. 왜? 안 되면 캐비넷 열면 되니까 예를 들면 3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뉴스가 공공기관장 한 70자리가 있대요. 이야. 여전히 인사권 무슨 검찰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다 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떨어지는 낙선을 또 주고. 예. 그러면 아니 너무 오래 해서 장관 2년씩 한 사람도 좀 나가 쉬어. 나도 새로운 내 저 친구들 측근들 한 자씩 줘야 되잖아요. 또 예를 들면 수도권 후보자로 떨어진 사람들. 예. 그래 이제 고생했어. 그렇죠. 너무 떠들지 마. 예. 나 탈당하라 그러지 마. 그렇죠. 하나씩 줄게. 그럼요. 그럼 이분들이 다 전화하겠지. 야 좀 가만히 있어. 예를 들면 여당에다가 저희 하나단체 그 이사장 가면 법인카드 나오고 주셔줘. 좀 있어. 뭐 이런 식의 저는 정말 이번에 정말 밤새 선거 보면서 머리가 아팠던 게 이 교착 상태를 못 깼다. 네. 이 교착 상태를 못 깼다라고 하는 게 저는. 근데 뭐 200석 넘어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어차피 국민이 탄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예. 그래서 아니 근데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탄핵이 헌법에 있는 권한이잖아요. 그럼요. 권리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가 탄핵 얘기하면 조심스러워요. 왜요? 저는 이런 매일 얘기하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깰 필요가 있어요. 저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탄핵 얘기해요.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탄핵 언제 하지? 그래. 아니 지금 성형 깨고 계신 거예요, 그래. 근데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번에는 안 그러겠지. 전에 국회의원들 뭐 인터뷰하고 탄핵 얘기하면 아, 그 역풍 받을 수 있다. 이번 된 사람들은 그렇죠. 안 그렇겠지. 근데 좀 약간 조심하는 것 같아. 약간 이제 국회의원 됐다고. 매번 민주당 그게 걱정입니다. 딱 되고 나면 네. 또 부자가 또 이렇게 몸살인다고. 또 그런 되기 분들은... 전에는 완전 투사처럼 싸웠어, 진짜. 예. 윤석열 뭐 이게 하다가 되고 나면 또 이제 그렇죠. 뺏지다니까. 예. 원래 그 의회제도라는 게 그런 겁니까? 의회주의라는 게? 글쎄요, 뭐 저 정치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 아니 그 의회주의라는 게 아니 뭐 저희는 뭐 제가 실망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네. 근데 그 사실은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 합리적인 방향들, 네. 가령 뭐 정치적 역량을 발휘를 해서 해결을 나가려고 하는 시도들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시도들을 갖다 일단 국민들한테 먼저 보여줄 필요는 있겠죠. 아 예. 뭐 그렇지만 그게 안 됐다고 하게 되면은.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권리, 헌법상의 권리를 갖다가 우리 국민들이 그걸 갖다가 배관시해서는 안 된다. 뭐 저 그렇게 생각. 지금 해피봉봉님이 박근혜 네. 탄핵할 때도 200석 아니었더래.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렇죠. 이제 결혼. 예, 국민의힘 예. 내부에서 예. 안 될 것 같다 도저히. 예. 그래서 저는 좀 전에 저도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안철수나 누구입니까? 홍준표나 예. 나경원이나 이번에 예. 그 강남에서 된 김태호나 예. 그들이 대권 잡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예. 박근혜 학습효과지. 그 당시 이명박 때 박근혜가 여당 내 야당을 했잖아. 그렇죠. 나는 그걸 해야 돼. 예. 그 윤석열 몰아내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아니에요. 예, 지난번에 학습 효과라고 하는 건 결국은 박근혜 탄핵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유승민이나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지금 다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현역도 아니지. 예, 보수에서 좀 주류에서 밀려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네. 대통령만 하더라도 정당 정치와 의회 정치라고 하는 게 학습이 좀 돼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 또 공주에 했으니까 유신공주까지 했으니까. 그래도 사과는 좀 했고 물러나면 기미도 좀 보였고 이런 건 네. 했어요. 근데 죄송한데 저희가 이 문법이 안 통한 이유가 현재 네. 대통령은 이런 정당 정치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분이에요. 아, 참나. 하여튼 뭐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경제 문제 마지막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뭐 이게 지금 뭐
어떻게 좀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저 기재부라든가 경제 지금 경제부총리가 누굽니까? 난 누군지도 모르겠어. 최상목이라고. 최상목. 아 최상목이 네. 수석하던 네. 사람. 네. 네. 그다음에 정책수석이 저기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던 네. 성태윤. 네 성태윤 네. 교수. 네. 네 그분이 정책수석하고 있는 거고. 그래요. 근데 사실 제가 그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현 정부의 기존의 그 추경호 기재부 장관도 역시 마찬가지. 그 사람이 뺏지도 않았잖아. 네, 전부 다 그 아예 그 저기 이명박 때의 어떤 경제 팀들 그쪽에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갖다가 나름대로 했던 분들이 지금 다 맡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자유 정책, 그 다음에 작은 정부, 감세. 이 작은 정부를 내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감세 정책을 통해서 세원이 줄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알짜 자산들을 팔 수가 있잖아요. 건전 재정을 목적으로 하는 뭐 불효율급한 자산을 판다. 그래서 뭐 정부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판대거나 뭐 등등등을 갖다가 지금 눈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팔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네. 그 알짜 자산들을 누가 갖냐 이거예요. 네. 그 알짜 자산들은 결국은 네. 지금 우리나라 돈 있는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건데 사실 국가가 국가 자산을 판다 어쩔 수 없어서 판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산을 늘리면 늘려야지 왜 국가가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경제정책의 올바른 방향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정책을 일단 다 중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세금을 깎아주는 건 쉽지만 세금을 올리는 건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반발이 너무 센 거예요.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감세 정책의 어떤 기조 이걸 갖다가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면은 세수결손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경제가 느닷없이 좋아져가지고 호황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렇게 세금을 자꾸 깎아줘서가지고는 세수결손이 고착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아님 오늘은 그 금통위에 갈 일인데요. 네네. 금리 동결되겠죠? 오늘은 뭐 하늘에서 뭐 금리를 갖다가 뭐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물가가 이렇게 계속 그렇죠.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가계대출 부담이 가계대출 규모가 우리나라가 사실은 정부의 어떤 채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지만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 가운데도 거의 1, 2등을 하고 있는 거니까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요. 이 얘기를 따라 변동형으로 계약한 사람.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가계 부채가 높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네. 얘기입니다. 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순간 가계가 그 부담을 민간이 다 떠안는 거예요. 사실은 왜 선진국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정부 부채는 높은데 가계 부채는 적을까? 정부가 부담을 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네. 정부가 부담을 안 질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기조. 특히 이 정권 들어서 그게 더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재정 건전성 목표로 내세우면서 네. 야 민간 니들이 알아서 해. 우리는 뭐 우리는 건전성을 지키겠다라고 하죠. 사실은 뭐 네. 건전성 지키지도 않은 거지만 그래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감세 정책의 어떤 즉각적인 폐기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아까 우리 이제 그 국회와 정당 얘기를 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에 대한 우리 거는 기대 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할 것 같습니까? 아니 근데 뭐 개혁신당에 대해서 논의할 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 그래요? 예, 아. 일단은 개혁신당은 제가 봐서는 아마 철저하게 개인기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놓고 보면 이런 걸 나오지 않을까? 뭐 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온다? 그렇죠. 예,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대, 안티, 거기다 이준석 대표의 개인기 네. 여기에 좀 플러스 알파 된 게 그간의 갈라치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저는 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개혁신당에 대한 뭐 기대나 이런 것들은 크진 않아요. 네. 언론에서 열심히 불러주겠죠. 뭐 MBC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 말을 재밌게 하니까 불러주겠습니다만 지금의 이 재난과 사회경제 위기의 국면에서 개혁신당이 과연 뭘 얘기할 수 있을까? 전 전혀 할 얘기가 없을 거다. 조국혁신당은요? 예, 조국혁신당은 일단은 주요 저 정책 내용들을 봤는데 주요 네. 어떻게 되건 포커스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좀 맞춰져 있긴 해요.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이 시대적 소명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권력구조 개편이라고 하는 것들은 안 하면 안 돼요. 계속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제도 조금 약화시켰고 우리가 많은 정치개혁들을 좀 이뤘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 남은 성역이 검찰사법부예요. 여기를 사실 깨지 않으면 사회경제적 개혁이나 구조개혁도 사실상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 예, 조국혁신당이 할 일이 있죠. 아.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그런 이슈들은 조국 신당한테 좀 맡겨놓고 예를 들면 백업하고 지원하고 같이 가면 돼요. 그렇지.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상황은 민생. 그렇지. 국민 경제. 이재명 대표가 잘 잡았네 포커스를. 예,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게 시대적인 소명이었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지사 성남지사 경기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민주당의 대표가 되는 이 일련의 흐름을 보면 네. 결국은 시대가 죽겠다. 그렇지. 국민 다 죽겠다 이러다가 아. 좀 세상을 바꿔보자라고 하는 저는 이 맥락이 그렇죠. 이렇게 깔려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본인 트레이드 마크를. 네. 예, 기본 사회, 기본 소득. 네. 사실은 어떤 분들이 보면 이게 무슨 얘기가 이럴 수 있지만 지극히 가야 되는 세상 아니에요? 조국 교수님, 뭐 유럽 병복지 국가 얘기하는데 그건 좀 철저한 얘기 아니에요? 아유, 저 예, 안 맞죠. 네. 알겠습니다. 아유, 두 분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윤석천 평론가님, 이재현 박사님,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저 초심 백원정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봤습니다. 아, 늦게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백원정 대표님. 예, 저 백운중 대표 원고 좀 갖다 드리시고요. 네, 그 먼저 총선 결과 총평 좀 해주시죠. 뭐 총선 결과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중에서는 네. 최고의 그 압승을 했다. 네. 굉장히 이겼는데 네. 현 정국으로 봐서는 아쉽다. 200석.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 무도하고 막무가내고. 네. 이 사람이 어떤 정상적인 사고로 판단을 갖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이걸 이 정도만 가지고도 정말 국민을 무서워하고 야당을 무서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번에도 봐요, 뭐, 몇 자에 그 무슨. 지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 아, 이게 이 사람은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사람이 아니고 큰 그, 벽을 상대하는 그런 네.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전혀 변함없을 거다. 전에 지난번에도 뭐 야당이 많았지 않아요, 의석수가. 예. 지금이나 거의 비슷했고 네. 이번에도 변함이 없을 거다. 예. 이번 그 총선 패배 후에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담화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변함이 없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은 이동관을 하냐 김한길을 하냐 이러고 머리 굴러 앉아 있죠. 이동관이나 김한길이나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이동관이야 뭐 이 MB 때 그렇게 비판을 많이 받던 사람이고 네. 김한길이도 뭐 그렇잖아요. 그 사람도 기술사들이에요. 네, 뭐 정치 기술자, 기술자. 네, 진심이라고는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네, 그래요. 그 두 사람도 아마 뭐 대다수 국민들은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정권 종말과 끝을 같이 하겠죠. 예, 거의 들어갔다가. 그래서 서울의 소리는 이제 네. 뭐 내 어제부터 또 농성을 시작하는 이유가 네. 그렇죠. 어저께 이제 우리가 아침에 네. 한 11시쯤 농성을 가서 시작을 펴놓고 네. 또 좀 소식 들으니까 조국 개혁당 대표랑 당선자들이 검찰청 앞에 와서 네. 검찰 경고하고 거기서 또 행진도 하는 모습 보면서 김건희 수사하고 행동원은 동지를 하나 만났고 그런 건 못 봤거든요 지금까지 뭐 어느 정당을 떠나가지고 서울의 소리는 행동원은 언론이고 행동원은 사람만 인정을 또 하지 않아요 네. 나는 뭐 다른 분들은 말하는 분도 필요하고 다 이렇게 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우리는 행동을 해야 네. 변화가 있는 거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행동 없이 뭐가 이루어진 일은 없었다. 네. 그래서 어저께 조국 대표랑 조국 신당, 혁신당이
맞아. 그렇게 첫날 하는 거 보고, 야, 이거 과거 정치사에 없던, 야, 희한한 분들이 나타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보고 있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전국을 돌아다니셨지 않았습니까? 우리 초심님께서? 근데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네. 우리가 경상도 쪽에 거제 또 부산에 갔을 때 뭐 수영구라든지 또 그 부자들 사는 해운대 갑, 네. 해운대 을 그때 갔을 때만 해도 여론도 괜찮고, 네. 또 뭐 해운대 갑은 의사들도 많이 살아서, 예. 뭐 이런 변화가 보였는데 어쩐 일인지 우리 갔다 온 뒤로 아마 선거 뭐 앞두고 한 일주일 사이에 민심이 돌아선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한동훈에 뭐 백석 읍소가 먹혔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부산에서 9석을 가져야 그렇지 말이에요. 200석이 된다고 항상 생각했는데 9석은 나올 줄 알았어 정말. 9석 나왔으면 200석도 넘었죠. 넘었죠. 여기 박빙 지역도 이겼을 거고 더. 그래서 부산에서 뭐 8석 7석만 나와도 들는 걸로 우리는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부산이 네. 뭐 한 석뿐이 안 됐잖아요. 그렇지 말이에요. 근데 부산이 한 석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효과를 낸 부분은 굉장하다. 엄청난 거죠. 그 서울에서의 입장은 이제 선거 네. 기간 동안에 원망도 좀 들었죠. 이제 우리는 비례는 46석뿐이 안 되니까 이건 우리는 거론조차 하지 말자. 네. 비례 정당은 거론을 안 하고 오직 1번. 지역구. 지역구에서 최소 251석 이상을 지역구에서 얻어서 민주당을 네. 일당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10석 더 넘었잖아요. 네. 261석. 우리 전략이, 우리 전략은 아니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10석이 더 많이 나왔어. 내 목표는 지역에서 최소 251석. 151석. 아, 151석. 아, 151석. 근데 161석이 나왔잖아. 네. 그래서 전략은 맞았는데 그 200석이 안 되는 네. 영남 지방에서 예, 완패를 한 그런 경우인데 그래도 영남 안패에서 지난번보다 지난 총선에 3석인가 나왔잖아요. 부산에서 네, 네. 이번에 한석 나오고도 161석 이렇게 얻은 근데 아마 득표율 따지면 아직 그 집계가 안 됐는데 득표율 따지면 굉장히 올라갔을 거예요. 득표율은 많죠. 박빙이 많았으니까. 영남에 TK나 네. 뭐 울산, 부산. 울산은 또 한성희가 두석우리가 가져갔고. 두석까지 왔죠. 저 진보당까지 해서. 맞아요. 그래서 대선에 이제 지지율이 많이 올라왔는데 네. 왜 갑자기 민심이 돌아섰는지는 이제 민주당이나 정치권에서 분석해서 다음 선거 때 그 부분을 예. 예, 다시는 그런 일이 자 초심이 방문하실 때 의정부 지역의 영상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이거 보시고 또 얘기 좀 나누고죠. 예. 백각 꺼셨어요. 우리가 인권이 있어야 될 비올 때는 바로 이렇게 되겠구나. 보시죠. 네, 지역 박 패션. 인권이 세 주인들은 비올 때 권이 깜방당 서울에서리 요 1번 찍어서 이 기울 빼 권이를 깜방당 서울에서 기울었는데 11번 권익 깜빵당 노래소리입니다. 왜 삐지래? 이게 기울 때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힘이 있어요. 권이 깜빵당 대한민국의 인기입니다. 90% 국민이 김건희를 미워하고 있잖아요.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깜빵 보내겠다는데 7월 국민은 10명으로 생겼습니다. 확실히 1번 찍어서 권이를 깜빵으로 보냈다. 오해했다. 저희가 의정부죠? 네. 의정부 이재강 박지혜 다 이겼죠? 이거요. 다 이겼는데
저거는 뭐 내가 노상한 건 아니고 이제 저것만 찍어서 영상을 편집한 부분인데 나는 지역에 가면 지역에 맞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다만 유세하고 별도로 시장에 가가지고 그 이상한 사람들 야단 놓치고 그랬는데 네. 모르겠어요. 이번 총선에서 네. 뭐 이거 기뻐해야 될 아까 여기 사무실 들어오는데 경비 보시는 사무실 두 분이 막 함성을 나한테 질러주는데 아, 많이 이겼다고 근데 그런 기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자 그럼 다른 영상도 볼까요? 우리 저 이정현 후보 항상 축하해야 되는 이정현 후보 영상도 보시겠습니다. 네. 깎아주셨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우리 이야. 아니 이거 듀얼백입니까 이거? 아 듀얼백이네. 자 듀얼백 선전하러 오셨습니다. 네. 광진구 여기가. 예 광진구. 네. 광진구 유권자 여러분. 특히 윤석열을 지지했던 또 김건희를 매우 좋아했던 유권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실정이 어떻습니까? 이번 40 총선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 강진구의 60-70% 정도이고 김건희를 미워하는 사람은 80%가 넘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심판하고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투표! 투표! 나라의 구원은 투표! 꼭 투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의 소리 우리 백은종 대표님이었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이정원 후보한테 가셨을 때는 선거 막바지였죠? 그렇죠. 선거 이제 다음 9일 날 갔었는데 맞아요. 마지막 나가시고 가서 보니까 뭐 상당히 분위기 좋고 네. 또 서울 내가 거기 쭉 양쪽에 그 노점 마시는 분들도 나를 다 알아보시는 분들 그 동네는 서울의 소리 구독자가 많은 것 같았어요. 이정현 후보가 출연했었으니까 이정현 앵커도 하고 여기서 이정현 후보가 그리고 서울의 소리에서 일하다가 글쎄 말이에요. 당선돼가지고 다행이다고 출마하라고 그러셨던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정치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저는 네, 국내 정치, 예. 한국 정치는 미국 정치만 관심 갖고 있지. 그래서 여러 사람이 출마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네. 유일하게 아주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예. 이제 당선자가 됐죠. 당선자가 됐어요. 네, 잘 해야 될 텐데. 잘하겠죠. 네. 네, 잘할 사람이라고 저는 네, 잘 하겠죠.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예. 여러 군데를 다니셨는데 전국을 다니셨는데 여기는 좀 성일종 지역구 여기도 가셨죠. 근데 이놈의 성일종이 말 아 이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예, 네, 성일종 지역구 네. 가서 내가 성일종 사무실도 찾아가고 했는데 네. 내가 계속 그 성일종의 이토이로 발언 부분에 네. 대해서 엄청 많이 올렸어요. 네. 뭐 총선은 한일전이다 해도 그 내용을 많이 올리고 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도 굉장히 네. 했는데 역시 거기는 안 되는 이번엔 될 줄 알았거든. 글쎄 말이에요. 근데 성일종 지역구에 조한기인가요? 김한기인가? 예, 그분 세 번이가 네 번째 도전하셨는데 예, 이번에 삼보일배 하는 것도 시장에서 했고 그랬는데 그쪽이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계셔가지고 요지부동이에요. 근데 박수현 후보죠. 그분도 내가 만나가지고 좀 그래요? 얘기를 깊게 했는데 좀 논리적이고 잘 하더라고. 설득력이 좋은 분이라고 막 그래서 토론도 내가 좀 이렇게 해주고 했는데 네. 그분도 계속 안 되다가 이번에 세 번째인가 됐죠. 청양 이쪽이 네. 아주 보수적인데. 아니 그런데 정진석을 꺾은 부분에 큰 대단한 거죠. 쾌거라고 봐요. 정진석 성일종을 두 사람 다 이겼으면 서울의 소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친일 매국 행위들 했던 그런 후손이나 네. 당사자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그 성일종은 당선이 돼가지고. 그래도 우리 성일종 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딨어? 안녕하세요. 여기 홍보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저는 공공장소지잖아요. 개인 집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성 후보를 만나서 제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안중근 기념사업회나 한전 신채호 기념사업회에 계속 관여를 했고 저는 생존 독립지사분들도 10여 년 이상 모신 사람이에요. 이렇게 항일 독립 정신에 대해서 폄하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찾아가서 나경원도 찾아가서 내가 이러한 그 잔치에 왜 갔냐 이렇게 직접 물어보기도 한 사람인데 전 서울의 소리라고 혹시 아세요? 좀 한번 보세요. 알아보세요. 저 후보님 안 계신다고요. 석고대지 반성하라고 좀 전해주고요. 앞으로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매국 친일 정책에 국회 들어가면 반대를 좀 해달라고 하세요. 지금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공식적으로 가르친다 해도 한마디 항의조차 못 하잖아요. 성일종 의원이 항의를 좀 하라고 하세요. 들어가면. 그래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지 국회의원이 무슨 지역에 한 몇 푼 가져오는 것 그건 시장이나 구의원들, 시의원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 다녀오셨었는데 하여튼 뭐. 근데 이제 내가 요새를 다닐 때 벌써 어떤 사람들은 뭐 역풍 맞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역풍 그런 거 이 얘기 쓰고 큰 소리도 못 치는 이런 부분에 이번 내가 선거 기간에 쫙 봤어요. 네. 유원 사람들은 많이 떨어졌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당에서 얘기했는데 네. 윤석열 정권 심판 얘기를 못 얻은 부분 부산도 그런 얘기를 한 후보도 있긴 하지만 또 못 얻은 후보도 있는데 좀 강력하니 윤석열 심판이나 이런 실정들 또 뭐 친일 그 매국 네. 정책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해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거는 네. 선거뿐 아니라 국민들한테 알리는 효과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22대 국회에 거는 우리 초심님의 기대? 저는 22대 국회는 21대를 우리가 경험한 사람으로서 네.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경각심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고 그래요. 네. 22대 때 180석 되고 이낙연 대표 됐잖아요. 네. 그냥 뭐 몸살이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윤석열이 초기라 잘 몰라서 그랬다고 쳐요.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데 2년 동안 겪어봤잖아요. 윤석열을. 아직도 윤석열에 대해서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 당선자들이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라니까요. 설마. 쉽게 말해서 윤석열 김건희는 정상적인 사고 아주 좀 저급하게 말하면 미친 사람인데 이번 총선 후에 나온 메시지만 봐도 예. 뭐 무슨 담화문 하나 안 나오고 네. 그러잖아요. 사과를 모르잖아요. 예. 이런 사람인데 여기서 또 뭐 협치우는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또 21대 같은 네. 그런 결론이 나올 거다. 다시 경고까지 전하는 바예요. 네. 21대 때 우리가 자르겠지하고 아무 소리도 안 했잖아. 이번에는 선거에도 뭐 내가 큰 어떤 역할을 했다고 내가 확신을 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네. 윤석열 정권과 싸워온 우리로서는 22대 개원해서 그렇게 제대로 윤석열 심판 선거하고 그와 방향이 다르게 무슨 뭐 윤석열의 잘못을 제대로 짚지도 안 하고 그냥 한다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시민들도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제일 호소하는 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직언을 하지 네. 못하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잘한다 잘한다 해가지고 이 모양이 된 부분이고 22대 때도 뭐 물론 그 당사 가서 이 얘기 했는데 당 내 문제만 가지고만 얘기했지 싸워라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22대 때는 우리 그
촛불 시민들이 네. 뭐 직언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다행스러운 건 사람이 뭘 할 때 네. 경쟁자가 없으면 예, 좀 그렇죠. 나태해지잖아요. 아, 그렇죠. 나 혼자 하니까 달리기를 할 때도 혼자 뛰면 많이 힘드는데 예, 옆에서 다른 사람이 달려오면은 거기 경쟁자 때문에 더 힘을 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국 혁신당이 옆에서 서울의 소리나 다름없는 강경 정당이 하나 있어가지고 뭐 민주당도 거기에 발을 맞춰 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또 발을 맞춰 가지 않으면 국민들이 또 이번에 선택한 국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네. 나는 보기 때문에 22대는 21대와 전혀 다르게 윤석열 정부의 어떤 잘못을 정확히 짚는 정도가 아니라 네. 중단시키는 그런 의정활동을 해달라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거는 기대 한 말씀 하시죠. 뭐 이재명 대표도 이제 7월 달이면 그것도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대표직도 이제 평의원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뭐 다음 대선은 한 3년 남았고 예. 참 세상이 살아가는데 변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재명 대표도 이제 7월 달인가 네. 당대위에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대선 준비를 한다고 보는데 네. 난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좀 이재명 정신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아~ 노무현 정신, 김대중 정신이 있는데 그냥 이재명 정신이 뭐냐 이걸 좀 뭐 사람들이 네.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바라고 무슨 정치 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네. 이제 우리 대다수의 민초가 대통령이 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네, 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과거 대통령들 뭐 어렵게 산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네. 시작해서 그래가지고 그 민초들의 어려움을 알고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들 많이들 그렇게 보고 있죠. 네. 그리고 다른 대통령 하지 못한 그런 부분.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기득권. 기득권도 그렇고 기득권 세력들 그 어떤 그 친일 청산 이런 부분도 네. 기대를 좀 많이 하는 건데 난 이재명 정신이 뭐다 좀 꼭 이제 이번 대선 전에 이재명 그러면 무슨 정신이다 뭐 민초 정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초심 정신 초심은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예 내일 집회하시죠. 오늘 오늘 나가는데 주말 집회도 계속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말 집회죠. 그런데 지금 내일은 어디서 하십니까? 한강진역 2번 출구로 이제 지금 방송 끝나고 나갈 건데 네.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200석이 됐으면 안 해도 됐는데 15석이 모자라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 아흔 몇 번째 농성 네. 투쟁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걸 함으로써 그 잊혀지지도 않고 우리가 이명박 집 앞에서 6개월 하고 뭐 이거 많이 했잖아요. 네. 이거 했듯이 계속 해나갈 거고 뭐 제가 그런 거 안 하면 또 할 일도 없잖아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예. 네. 향후 계획 있으시면 뭐 우리 조신 행보 앞으로 계획은 지금 유동적이고 저희 서울의 소리는 이제 탐사보도 쪽에 집중을 좀 할 예정이고 네. 현장을 보강해가지고 네. 현장 방송을 좀 할 예정인데 결국 탐사보도 네. 요 부분에 지금 이제 총선 전에 하기로 했었는데 총선으로 미뤄져서 네. 이제 탐사보도 취재들이 앞으로 나갈 예정이고 네. 또 김건희와 천공에 지금 그 대통령실 앞에 오방 속에 뭐가 네. 들었는지 내가 꽃갱이 들고 가서 하고 들어가면 그거 못 들어가게 하나요? 가서 뭐 들었는지 좀 이렇게 풀 속 열어보고 이런 것들 등등 한번 봤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어요. 아니 그리고 다시 여기서 우리가 참 경악해야 될 부분은 네. 이번 그 윤석열이 그 이천먼지 찾아가서 사전 투표한 거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이 주술 부산 이천먼지 그 변두리에 가서 왜 사전 투표를 거긴 또 본 투표장도 안 있었어요. 사전 투표만 하고
훈투표는 거기서 안 했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주술적인 부분도 서울에 저희가 낱낱이 파헤치려고 준비를 하고 일부 파헤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 계획입니다. 뭐 서울의 소리는 앞으로도 윤석열이 아니 김건희가 고속되는 날까지는 살아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전진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역사학자 얘기했는데 네. 디올백 있잖아요. 네. 그건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 아마 남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자. 여기서도 펄스 더 네이디 영화도 다 만들어서 방심위에 지금 아, 심사 들어갔어요. 아, 예예예. 예, 예. 그것도 이제 할 일이고 그렇죠. 아 선거 전에 다 흘려 있는데 심사도 안 해주고 또 제작자들도 엄청 부담 갖고 했는데 그거 네. 안 했어도 선거는 뭐 어느 정도 이겼으니까. 예. 예. 그 통과시켜주지 않겠어요, 퍼스트 레이디? 이제 뭐 통과시켜주겠죠. 총선에서 압승을 해서 모든 태도들이 달라지고 또 2년 차기 때문에 예, 별로 이제 윤석열도 전 같지는 않을 거다. 네임덕이 이미 왔다. 데드덕. 예, 데드덕이라고 하지. 네임덕에서 데드덕으로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예. 자, 오늘 우리 저 추신님 모시고서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월요일 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월요일 날 김태형 수장 나오십니다. 조상호 변호사하고. 자, 추신님 건강하시고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려움이 막 언습하는 거예요, 제가. 그 선물을 받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 5년이 캄캄하겠구나. 남자들을 다루는 데서는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대통령의 여사발이. 그 바보는 그 시기인들 하는 꼼꼼박시고. 탄핵을 할 수 있는 사유들을 지금 계속 쌓아가고 있거든. 이거 진짜 지금 하시는 잠 맞추면 이상하니까요. 통사가 여기 바로 보이는군요.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다큐영화 퍼스트레이디 제작 보고 서울의 소리는 구독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김건희 다큐영화 퍼스트레이디를 무사히 완성하고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심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